지금이랑 랑이 이쁘지? 네. 우주도. 네. 엄청 컸지? 와, 진짜 저렇게 컸나. 그러니까 애들 크는 거 보면 진짜 깜짝깜짝 놀래. 혜빈이 처음 와서 애기 나오고 막 이랬을 때 아주 너무 신기했었는데. 근데 너희 엄마가 맨날 혜빈이 발하고 엉덩이가 아빠랑 너무 똑같이 생겼다고 엉덩이 닮았다 그러면서 엄청 같이 웃었던 기억이 있다야. 아, 옛날 추억 얘기 다 하니까 혜빈이는 엄마 생각이 더더욱 나죠. 엄마는 노래나 춤 잘했어요? 노래? 노래 내가 알기로는 노래 못했어. 노래 못하는 건 엄마 닮았나 봐요. 과연 그럴까? 과연? 아빠도 뭐 굳이 뭐 이렇게 랩도 그렇고 좀 노래는 뭐. 엄마는 많이 안 먹었어요? 엄마는 되게 날씬했지. 통통하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했었어. 고운 안 닮았네, 혜빈이는. 엄마 지금 살아계셨다면 엄청나게 못 먹게 했겠네요. 완전 못 먹겠지. 아빠랑 너랑 엄청 못 먹겠을 거야. 혜빈이한테 사실 엄마 진짜로. 얘기를 저렇게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? 없지. 너 운동 엄청 시켰을 거야. 아, 그건 싫어요. 아. 이모, 저기가 제가 다니는 학교예요. 어디, 어디? 여기. 아, 여기? 잘한 것 같아. 다음에 혜빈아, 응. 뭐 학부모 모임 있을 때 이모가 한번 가줄게. 아이고. 세상에. 어때? 유리 씨 같은 거. 또 내가 또 한번 쫙 빼줘야 빼. 입고 한번 가줘야겠다. 난리나 지금. 나중에 학부모 공개 수업 때 재현이 삼촌하고 유리모하고 아빠랑 이렇게 셋이 왔으면 좋겠어. 진짜로? 네. 한번 가보자, 혜빈아. 이모가 추진해볼게. 혜빈이 좋겠다. 그러니까 혜빈이를 위해서라도 풀 1, 2, 3호가 합쳐지는 모습.